네, 굿모닝뷰 어제 나온 또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중공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장기간 재고로 남아있던 원유 시추선 이 드릴십을 모두 내쳐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드릴십은 애물단지로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국제유가가 지난 2014년부터 내림세를 보이면서 바다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이 해상 유전의 생산성이 떨어지자 선박 발주처가 드릴십 인도를 거부하거나 파산을 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삼성중공업도 애물단지로 이 드릴십 4척 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이번에 매각하는 대금은 약 1조 4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삼성중공업은 4,5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금으로 자율주행 선박 등 미래형 선박 투자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는 소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장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기가 애플에 반도체 기판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자체 개발 칩인 M2에 반도체 기판, FC BGA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애플이 올해 출시할 차세대 맥북과 아이패드에 삼성전기의 기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삼성전기는 앞서 이미 M1에도 기판을 공급한 바 있기 때문에 애플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입지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기판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팬데믹 이후에 IT 기기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반도체 기판도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는 기존 MLCC 주력에서 이 반도체 기판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조 6천억 원을 투자한 신규 생산 설비가 있는데 이 설비도 내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판 사업이 새로운 주력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기의 사업과 주가 흐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공시를 통해서 사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SM에 대한 투자는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앞서 가능성이 제기된 지 11개월 만에 나온 확정 공시로 앞서 시장에서는 이 SM 지분 인수에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CJ ENM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상황입니다. 일단 네이버는 이번에 인수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는 것을 공식화했고요. 카카오와 CJ ENM은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이 SM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SM 그룹주를 비롯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오곤 하는데요. 오늘장도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헬스케어를 통해서 비대면 의료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카카오는 어제 이를 위해 카카오 헬스케어에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카카오 플랫폼을 바탕으로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고요. 카카오 헬스케어는 오는 5월 1일에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카카오 브레인에도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카카오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카카오 미래 유망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행보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주요 기업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뷰 김도원이었습니다.